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의 김범준 교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웨어러블, 스트레처블 솔라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기본 원리도 조금 소개를 할것 같아요.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먼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이고 이름은 김범준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 얼굴 직접 보이진 않지만 편안하게 누워 있는 지금 웃는 얼굴 하고 있는 게 저고요. 저희 실험실은 제 단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이메일 주소나 저희 하는 연구는 단과 같이 pnel.kais.ac.kr에 와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실험실의 공식 명칭은 폴리머 나노 일렉트리스 랩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친구들이 저희 랩 소개를 할때 만든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도 여러 명이 되고 또 남학생 숫자들이 많아서 농구라든지 축구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MT도 하고 그리고 저도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운동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일들을 하는데 거기 내에서 전자 소자, 일렉트로닉스, 또 나노 소재에 관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분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고분자 과목을 안 들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고분자가 뭔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폴리머라고 얘기하면 여러 단량체들이 반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분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단량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단량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고분자고요. 가장 일상적인 고분자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이 스타이렌이라고 해서 벤젠링에 이런 바이닐 그룹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똑같은 유닛들이 반복되어 있는 이런 고분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분자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 많은 고분자들이 나오면서 또 리사이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들이 여기 보이는 LDPE라고 되어 있지만 폴리에틸렌, HDPE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등이고요. 그리고 이런 폐병 이런 것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6개 정도의 번호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삼각형이 리사이클이고 얘네들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리사이클을 할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여줬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고분자와 다음 장에 보여줄 고분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고분자입니다. 컨덕팅 폴리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고분자인데요. 잘 알겠지만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인슐레이팅 머티리얼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전자 일렉트로닉스에 쓰이는 고분자들 대부분 다 인슐레이팅한 고분자이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보였던 포장재나 자동차에 쓰였던 고분자들도 다 인슐레이팅한 고분자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에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는데 콘주게이트 폴리머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고분자 구조가 생기게 되면 전기적 성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콘주게이트 폴리머를 기반으로 하는 올게닉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유기 전자 소재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올게닉 트랜지스터, 라이딩 이미 상업화됐죠.
그다음에 솔라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 컨덕팅 폴리머를 이용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컨덕팅 폴리머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도 띄고 또 전기를 흐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개발되는 그런 전도성 고분자인데, 이런 고분자들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 alternating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conjugation structure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conjugation structure를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이나 1번 학시 때 배웠던 이런 sp2 오비탈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생겨서 이 위쪽 방향으로 전자구름이 생기게 돼요. 파이반드들이 연결되면서 전자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전자구름이 생기면서 이 위에 있는 전자구름을 통해서 전자들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고분자이지만 전도성을 측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도도를 살펴보면 컨덕티비티 유닛이 이제 지멘스 퍼 센티미터가 되는데 500, 1000, 뭐 심지어 폴리아세틸린이라는 고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넘는 그러한 전도도를 띠고 있고 왼쪽에 있는 메탈, 세미컨덕터, 인슐레이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메탈의 이제 수준에 매우 높은 전도도를 띠고 있어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전도성 물질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또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콘주게이션이 되게 되면서 밴드갭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미컨덕터를 보게 되면 항상 밸런스 밴드와 위에 있는 밴드가 생기게 되는데 이 해당되는 에너지를 바깥에서 받게 되면 밸런스 밴드로부터 전자가 위로 익사이트는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자가 흐르게 되는데 에틸렌인 경우는 이 파이와 파이스타 오비탈 사이에 우리가 흔히 호모하고 루모하고 불리는 에너지 사이 갭이 굉장히 큰데 이 콘주게이션에 대한 길이가 부타디엔 폴리아세틸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주게이션 스트로크에서 생기면서 에너지 레벨이 더 디제너레이트 되고 콘주게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디제너레이트된 에너지 레벨이 점점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콘주게이션이 길어진 폴리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마치 이 에너지 레벨들이 서로 중첩이 돼서 이 밴드가 생기는 역할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생기게 되면 파이 호모와 파이 스타 루모에 해당된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게 되면 전자가 들뜨게 되는 거죠. 이 전자가 들뜨게 되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이 빛을 흡수하는 현상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외부에서 특정한 이 밴드갭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들뜰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들뜨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전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태양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흡수를 했다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했다가 이게 이제 전기로 바뀌는 게 원리가 되고요. 반대로 라이딩 이미팅 다이오드는 올라갔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경우 저희가 L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컨덕팅 폴리머로 만들 수 있는 일렉트로닉 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제일 일렉트로닉 수자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들은 올가닉 트랜지스터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트랜지스터는 N타입과 P타입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회로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성 고분자도 N타입과 P타입이 둘다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자 소재에 필요한 기본적인 회로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뭐 E스킨이라든지 좀더 나와서 헬스 모니터링 센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웨어러블 소자들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솔라셀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단순히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를 얻기에는 물론 아직까지는 생산 단가가 더 낮겠지만 화석 연료나 또 혹은 뉴클리어 에너지에서 더 낮겠지만 그 안정성이나 또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특히 화석 연료에서는 이러한 기후 변화 특히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에너지의 무궁함 때문인데 한 예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2030년 지금부터 10년 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초록색 영역, 그러니까 전체의 지구 면적으로 따졌을 때 1%도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태양전지를 10%짜리 태양전지, 10%짜리 태양전지라는 말은 태양빛을 받았을 때 10% 정도를 전기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효율을 갖고 있는 태양전지 설치를 했을 때 지구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사실 가장 높은 태양전지가 거의 30%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보다 3분의 1 가까운 면적만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저희 태양 에너지만으로도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콘주기 폴리머로 기반이 된 솔라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게닉 솔라셀, 폴리머 솔라셀 같이 훨씬 더 소프트한 그러한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솔라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P타입에 있는 고분자와 N타입에 있는 고분자 두 개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자세한 원리보다는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더 먼저 살펴보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신문지를 찍듯이 쉽게 인쇄 공정, 롤트롤 인쇄나 또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매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100나노미터 정도로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들어가는 머티리얼도 굉장히 작아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100나노미터 두께의 매우 얇은 막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가볍기도 하지만 매우 높은 플렉서빌리티, 그 다음에 이동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실리콘 패널처럼 매우 무겁게 어딘가에 설치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들고 다니면서 충분히 휴대용으로 전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고분자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색깔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밖이나 혹은 천장에 이러한 솔라셀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단순하게 실리콘에서 보이는 은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심미성을 가지고 건물들을 꾸며볼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분자가 갖고 있는 가공성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 예로서 이런 포토볼테이크 파이버, N타입과 P타입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파이버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텍스타일 그리고 옷 형태로도 충분히 가공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할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생각을 했던 이러한 웨어러블 앤 스트레처블 태양전지에 대해서 몇개 정도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러한 파워 제너레이터 혹은 솔라셀에서 지금 앞으로 가장 유망하고 많이 연구가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점차 이제 그내 몸에 착용을 해야 되는 이 웨어러블 기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죠? 이미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워치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되고 점점 헬스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 몸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의류형이라든지 앞에서 보였던 의류형이라든지 액세서리형, 신체 부착형 등 여러 가지 웨어러블 전자 소재들이 있을 텐데 물론
배터리로 충전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충전을 한다는, 매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상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태양전지 등이 중요하게 되고,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웨어러블 한 소자들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피부라든지 옷이라든지 어떠한 표면에도 매끄럽게 부착될 수 있는 이러한 태양전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는 피부도 있고, 또 섬유도 있고, 굴곡진 기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 예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피부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소자인데, 이제 아이디어라기는 이상적으로는 모든 소자의 구성 요소들이 신축이 가능한 이런 신축 태양전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 특히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도 가장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겼을 때 늘어나고, 피부에 붙었을 때도 늘어나면서도 그 효율이 변화 없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하비싱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필요한 요건들을 보게 되면, 물론 신체에 붙였을 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각 신체 부위마다 필요한 이런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근데 물론 목이나 손목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은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인장이 필요하게 되고, 50% 정도의 인장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태양전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웨어러블 소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1세대 이런 커브드 된 소자나 이런 폴더블 된 소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3세대가 여기 보이는 불완전 신축 소자입니다. 신축은 되지만 사실은 이제 큰 장점이 없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그래서 상업화가 아직 거리가 먼 형태인데, 한예로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태양전지가 있는데, 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을 해서 이게 당기게 되면 스프링이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처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소자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렵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많은 빛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빛의 양이 변함이 없습니다. 늘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싶은 거는, 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소자고요. 그 늘어나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서 태양전지 효율은, 출력은, 실제로 나온 파워는 태양전지 효율 곱하기 이제 면적이 되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 보였던 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은 유지를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전체 파워가, 출력이 줄어들게 되죠.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들은 당기면서 이런 출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과에서도, 생명화학공학과에서도 이런 웨어러블 소자를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저희도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를 리딩하는 그런 연구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굉장히 소프트한, 메카니컬하게 소프트한, 그리고 로버스트한 그러한 고분자라든지 유기 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를 만드는 그런 거에 설명을 했고, 왜 전기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착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 소자들은 앞으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웨어러블한 일렉트로닉스, 뭐 트랜지스터도 되지만, 그다음에 센서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메모리서도 있지만, 또 에너지를 하비스팅 할수 있는 태양전지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